네, 쾌도남마 주요 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검찰이요, 민간인 불법 사찰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5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통합진보당이 한마디 했습니다. 몸통도, 윗선도, 돈 출처도 못 밝히고, 꼬리 자리식, 네, 자르기식 마무리를 하면은 국민이 납득하겠느냐, 이렇게 강하고 비판했습니다. 세상이 항상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요. 남의 눈에 티끌만 보는 겁니다. 정부가 진료의 질에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진료비만 지급하는 제도, 포괄수가제, 네, 포괄수가제. 이것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요,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안 하겠다. 집단 수술 거부라는 초강경 카드를 들었습니다. 안과에서요, 먼저 백내장 수술을 하지 않겠다 선언했습니다.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이제 산부인과에서 애 낳기 힘들어졌습니다. 수술 거부했습니다. 의사들의 마음도 100번 이해합니다. 포괄수까지 문제 있죠. 하지만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의사 될 때 선언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히포크라테스 선서. 기억하시죠? 선서하셨죠? 네, 돈은 두 번째죠. 환자의 생명이 첫 번째입니다. 네, 의사님들, 히포크라테스 선서 지키십시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요, 지난 4.11 총선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에게 모두 892억 원입니다. 이거 선거비용 보존액을 지급했습니다. 가장 많은 금액 받은 사람이 순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에요. 2억 5,699만 원, 1위입니다. 반대로 최소로 돈을 돌려받은 사람, 장동훈 제주갑 무소속 후보, 300만 원 돌려받았습니다. 300만 원을 뭐 1.6%라고 하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요. 892억 원입니다. 우리 국민들 다 세금입니다. 지금 정치인들 하는 거 보면은 정말 그 돈 아깝습니다. 정말 10원도 아깝습니다. 무자비한 학살극을 벌이고 있는 시리아 아사드 정부가 어린이를 인간 방패로 세워서, 네, 충격적인, 이러한 참 국제부 뉴스 보면서 충격적입니다. 10살 정도 소년들이 총알바지로 내몰렸습니다. 세상에 정말 나쁜 놈들 많습니다. 네, 시리아 아사드 정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